자, 우리 몸에 베이지색 지방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 근데 네. 선생님 몸에는 베이지색이 가득한가 봐요. 굉장히 몸이 와. 와우. 혹시 가슴으로 춤도 추시겠어요? 가슴으로? 네. 아이 참. 잡히나요 카메라에?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오예. 예. 오늘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저강도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봄 꽃놀이를 많이 가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진 포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나요? 아, 요거 포즈는 사실 여자분들이 주로 이러지. 아, 그렇죠. 포즈인데. 아, 옛날이긴 한데. 예. 네, 저희 어머님 세대긴 한데. 아, 여기 두 분은 예. 이러고 찍으셨을 겁니다. 예. 네. 아니, 이 여자분들이. 이 상태에서 쉽게 바로 운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네. 아. 이 상태에서 자, 손을 이동하실 건데 다리만 점프로 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아, 네. 이렇게. 네. 점프를 원래 하시는 건데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도 계세요,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면 점프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고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걸어서 가서 찍고 아, 이거 걸어서 이렇게 찍고. 했다가 네. 걸어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실 건데 예, 아니, 한번 따라해보고 이게 이상해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뭐 어려워. 어머. 저봐. 아니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걸어서 이렇게 자세를 조금 더 다시 짚어드리면 네. 가운데 있는 발이 구부러지고요. 예.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에 있던 자리로 왼발이 와서 자리 대체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네, 네. 해볼게요. 10회만? 네, 따라해볼게요. 예.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쭉 뻗은 상태에서 예. 하나, 둘, 둘, 하나, 두 개, 하나, 셋, 오, 넷, 제자리에서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일곱, 세 개만 더. 땀이 쭉 나는데요? 아홉, 땀이 좀 나시죠? 네. 오케이. 아 이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아 땀이 쭉 나면서 네. 이게 저 역시 여기에 딱 근육이 허벅지, 네. 허벅지가. 네, 좀 아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오. 자 다음 운동은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자세가 조금 비슷합니다. 자 깍지를 껴준 상태에서 네. 팔다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오. 네, 늘린 상태에서 저희 니킥이 들어갈 건데 여기서 니킥이요? 킥 해주시면 돼요. 아 킥. 네, 네. 아,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렇죠. 네, 스트레스 풀리는 동작입니다. 네가 예. 나한테. 어우 잘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 주의할 점은 그냥 팔다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렸을 때 여기 옆구리가 옆으로 쭉 늘어날 수 있게 이완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쭉 늘려. 오, 진짜 그렇죠. 진짜 시원한데요? 하나. 쭉 늘렸다가 둘. 그렇죠. 셋.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내가 이건 정규 씨보다 잘할 거야, 이 자세. 자, 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쭉, 촥. 어, 아까보다 쭉. 아, 네네. 촥, 이거 아니에요? 아까보다 훨씬 잘하신 거 같아요. 빨리 괜히 이런다고. 근데 자세 좋으신데요? 아니 근데 해보세요. 네. 말로는 쭉쭉 하는데 별로 쭉쭉 아니시네. 오키 씨 한번 해보세요, 오키 씨. 아, 역시. 오키 씨가. 와, 네, 자세 좋으세요. 네.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쭉 뻗은 상태. 네. 오케이. 자,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자, 반대쪽. 반대쪽. 한번 돌아볼게요. 그렇죠. 원, 투. 두. 그렇죠. 옆구리도 한번 늘려주시면서. 쓰리. 오. 오. 좋아요. 네. 파이브. 자 그럼 이 운동을 네. 한 하루에 얼마 정도 꾸준히 하면은 몸이 좀 더 좋아질까요? 이거는 이제 고강도로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저강도로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분 네. 좋은 날 보시면서 계속 네 계속 하셔도 돼요. 네.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주의할 점은 이제 하실 때 무릎이 예.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가시면은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나가는 걸 좀 조심. 아. 발 뒤꿈치가 항상 땅에 붙어 있게 진행을 네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 자, 요 운동을 기분 좋은 날 보면서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도 좋은 지방, 베이지색 지방을 몸속에 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운동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